자, 이 아이 이름이 세아인가 봐요. 네. 아, 송교창 선수 또 팬인 것 같은데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KCC의 송교창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응원 때문에 송교창 선수가 좀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 티그 선수가 단신 외국인 선수로서 정말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는 모습인데 네. 오늘도 대단했습니다. 네, 외곽보다는 이제 인사이드를 파고 들어가는 거, 흔들어주는 거죠. 그런 모습 잘하고 특히 그 시야가 좋기 때문에요. 외곽 찬스도 잘 보는 것 같습니다. 보면 뭐 이관희, 청기범 여러 선수들이 티그를 좀 막아보려 했는데 네. 다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헬프 수비가 들어가줘야 돼요. 네네. 티그 선수나 또 삼성의 코지 선수의 움직임이 좋아질 것 같은데 역시 KCC에서도 코지 선수를 좀 타이트하게 맡아주면 오늘도 쉽게 갈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이제 3쿼터 경기입니다. 삼성이 얼마나 추격을 할 수 있을지요. 코지 이관희 안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빼줍니다. 라인 확인하고 문평 4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외곽이 닫혀져 있지만 삼성은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수비죠. 수비가 전반전에는 전혀 안 된 느낌이었습니다. 티그 왼쪽으로 돌파 시도. 네, 끌려 들어오면 안 되는데 또 끌려 들어왔어요. 글렌 코지의 파울. 네, 여기서 또 스피드 면에서 티그 선수가 좀 앞섰죠. 삼성은 이제 코지 선수가 티그 선수를 맡게 되고 KCC에서는 지금 최순욱 선수가 지금 코지 선수를 맡아요. 네. 자이틀그 놓치는 티그입니다. 마키스 티그는 자이틀 성공률이 71.4%인 선수. 2구도 안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도 KCC가 자이틀 성공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팀이죠. 그러네요. 김동우 빨라 쪽으로 읽혔습니다. 아, 걸렸네요. 티그 빠르죠. 티그 올라갑니다. 네. 티그의 드라이빙을 맡아줘야 되겠습니다. 포지 이관희 선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들어왔어요. 네. 자, 외곽에서 득점 문태영과 이관희. 네, 출발은 좋은데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어요. 이관희 오늘 석점 3개. 아, 브라운이 외곽까지 나와 있네요. 피그 2대2죠. 막혔고 송교창 쪽으로 4초 남았습니다. 이정현 2초 남은 상황 2점 해결. 자, 이관희와 이정현의 1대1은 이정현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관희 차례. 네. 이정현의 파울. 강하게 파울됐네요. 그렇네요. 아, 두 선수가 겹쳐질 때마다 네. 뭔가 좀 스릴이 있어요. 네, 파이팅이 아주 좋아요. 여기서 안들라고요. 네. 이관희 김동우 다시 빼줍니다. 송교창의 마치 전반전보다는 이제 후반전 들어와서 좀 이제 드라이빙을 계속해서 이제 흔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많이 뛰고 있는 이관입니다. 네. 아, 이거 또 신책이 나왔네요. 코치가 들어갈 줄 알았군요. 네. 문태영. 오늘 삼성이 경기가 좀 안 풀리는 날이에요. 전체를 볼 때 또 다섯 개의 턴오버를 하고 있어요. 티그 빼줍니다. 이정현. 아, 브라운. 네. 파울입니다. 이건 아주 이정현 선수가 또 쉽게 또 브라운 선수 쪽으로 패스가 들어갔네요. 바우드 패스로 잘 넣어줬죠. 은발라가 파울 3개가 됐는데요. 은발라 선수는 전체적으로 볼 때도 파울이 많은 선수거든요. 자이틀구 성공하는 브라운.
오늘 17득점 현재 기록 중입니다. 자유투 3개 얻어서 현재까지 모두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성공. 54-32. 김태술 투입하면서 코지를 빼냅니다. 오늘 코지 선수 컨디션이 안 좋아요. 네. 아직까지 코지가 무득점이에요. 네. 지난 경기에서 18득점을 했었는데 오늘 점이 이렇게 적용합니다. 김동우. 스팀모브 말라 쪽으로. 공격권 넘어갑니다. 좋은 찬스였는데요. 또 놓쳤어요. 은발라 최근 두 경기 평균 득점 33.5득점. 현재는 지금 8득점에 묶여 있습니다. 확실하게 스위치 리플 하던지. 아, 여기서 킥을 놓쳤어요. 네. 김태슬 넘겨주고 브라운의 파울. 은발라와의 자리 다툼이 워낙 치열했습니다. 그렇죠. 온바르 선수는 이제 골밑 쪽에서 쉽게 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요. 네, 여기서 밀어챘겠어요. 반칙 두 개째가 되는 브라운. 김민구 선수를 투입하면서 최승욱을 빼냅니다. 오늘 수비에서 열일하고 있는 최승욱. 네. 7분 23초. 문태영. 빼줍니다. 김동욱의 석점 갑니다. 네. 이제는 이제 김동욱, 문태영, 이관우. 지금 문태영이 좀 더 살아나고요. 이렇게 내다 보면 외곽이 이제 받쳐줄 수 있습니다. 이정현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태영, 김태슬. 위치 바꿔줍니다. 김태슬 또다시 석점. 네. 연속 석점. 이런 것이 터져줘야지만 이제 삼성이 쫓아갈 수 있는 거죠. 서울 삼성 김동욱과 김태슬 석점 연속 성공시킵니다. 이정현이 브라운 쪽으로. 중앙에서 김민구 돌파 시도. 맞게 살려냅니다. 샷클락 2초. 김민구예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KCC 공격이 좀 주춤하죠. 김태슬 앞에는 브라운. 이관이 잡고 돌파 시도. 방향 바꿔서 끝까지. 이관이. 네, 이런 드라이빙 아주 큰 드라이빙 득점이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8점을 좁히면서 이관이는 득점 인형 마치가 아니냐. 네. 따라붙고 있는 삼성입니다. 여기서 턴어라운드 하죠. 네, 그냥 김민구 선수가 놓쳤어요. 부딪히면서도 올라갔고. 네. 득점합니다. 이관희 선수가 왼손잡이니까 이런 것도 해결을 잘했습니다. 네. 그 위에서 바라보는 카메라 각도에서는 정말 네. 많은 거리를 움직였어요. 네. 이재인 선수가 도움 수비를 갈 수가 없는 그런 스피드로 해서 마무리 쳤어요. 네. 자, 게임이 좀 타이트해질 필요가 있어 보였는데 네. 워낙 초반부터 점차가 좀 벌어진 상황이어서요. 이관희와 이정현의 기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득점이 14.4득점의 이관희, 11.7득점의 이정현 선수. 항상 뭐 기록을 넘어서서 이 두 선수 사이에는 신경전도 대단하고 네. 수비와 공격으로 만날 때는 정말 치열하고요. 불꽃입니다. 네. 연세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고 네, 상부에서 같이 근무를 했고요. 네. 같이 겹쳐지는 기간도 긴 만큼 서로를 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불꽃 튀는 접전을 이어가는 두 선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맞서는 장면이 몇 차례 있었는데 스릴 넘치는 두 선수의 매첩입니다. 네, 이건희 선수는 그 득점력이 많이 올라갔고 이재인 선수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최근 두 시즌 정도를 생각해보면 그래프가 이관희는 상승 그래프고 그렇습니다. 이정현은 좀 하강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서요. 네.
선수들도 코트에서 나란히 모습 보입니다. 6분 1초 남아있는 시점에 3쿼터 KCC 공격. 네, 퍼스트를 이제 주면 안 돼요. 브라운을 맡아줘야죠. 김민국 커팅. 네, 볼은 커팅.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무 이제 커팅을 앞으로 주면 안 되죠. 네, 브라운이 네, 네. 줄 곳이 없어서 지금 쐈는데 네. 네, 커팅은 잘 이루어졌거든요. 코어패스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직접 올라갔죠. KCC 공격 흐름이 연이어 막히는 상황. 김동욱이 스크린을 요청했습니다. 아, 김태슬이었는데 네, 이것도 흐름이 또 잘 나가던 흐름이었었는데 네. 턴오버입니다. 네, 이 공격이 참 어떻게 보면 삼성으로 봐서는 중요한 공격이었어요. 아, 여기서 네, 은발라 선수 쪽을 사실은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볼은 김동욱 선수는 이제 김태슬 선수로 봤어요. 브라운 포스업 밀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안으로 넣어줄 때 또다시 턴오버. 아, 삼성도 흐름을 못 살립니다. 네. 브라운 득점. 아, 연속 실책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을 좀 놓쳐버렸습니다. 20득점 돌파하는 브랜드 브라운. 은발라 김동욱이 잡아주고 밑 파치어드네로 득점이죠. 아, 커팅 커팅 좋았어요. 나 이런 것을 이제 순간적인 커팅이 사실 큰 도움이 되는데 아주 놓치지 않고 이강인 선수가 커팅을 잘 봤어요. 네. 자 포스트업을 하는 척하면서 네, 이런 순간적인 커팅으로 해서 득점 좋은 득점을 득점인데요. 다 활용을 했습니다. 자, 김동욱 선수가 기다렸다가 한 타이밍을 죽이고 넘겨줬는데 야, 수비수들이 이제 볼 잡은 공격수를 보게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석점 플레이 이반희. 그런데 삼성이 부지런히 추격한 것 같은데도 열 석점 차예요. 두 네. 개의 실책이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안 보이는 거죠. 한때 한 22점 차 벌어졌었고요. 티그 성교창 김동욱의 파울. 네, 수비는 이제 브라운 선수 쪽에 많이 이제 볼 주기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이 이제 골밑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요. 성교창과 브라운의 이제 하이로 쪽으로 미들 포스를 좀 자리를 잡던지. KCC는 김국찬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김국찬 선수 뭐 드라이브도 좋고요. 어, 외곽에서 득점도 좋습니다. 세레나 말고 성교창 미들레인지 정확하게 네. 하이포스트 성교창 또 로우포스트의 브라운이죠. 성교창 12득점. 김태순 김동욱 포스터 이창현이 있습니다. 늘면서 2점 네. 직접 대결을 김태순도 하는데요. 네, 일단 KCC가 수비를 많이 좁히고 있습니다. 피그 빼줍니다. 아, 네. 아 지금 아우 살렸어요. 김국찬이 살려냈고 네. 성교창 브라운 3초 남았습니다. 시간 없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브라운의 장점은 밀고 들어오는 건데요. 자, 이 정에 앞에 있는데 이관희가 맞춰도 됐고 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득점 떠나네요. 네. 차이트 두 개. 아, 이관희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하고 완전히 달라 보이네요. 네. 네, 완전히 에이스다운 자신감이 있어요. 네. 지난번에 국제대회 가서도 아주 좋은 모습으로 좋은 플레이도 많이 했고요. 웬만한 선수면 앞에 상대 두 명 보이니까 못 들어가죠. 주춤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뚫고 올라갔습니다. 끝까지 네. 가서 파울이라도 얻는 게 큰 거잖아요. 자이트 1구 성공. 이관희 오늘 어느새 16득점입니다. 네.
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많이 움직임을 가져가죠. 뛰는 활동 그 시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장민국 선수 들어와 있습니다. 토종 빅맨 자원. 티그 들었어요. 거기다 득점 인정 마치까지. 네. 티그 선수의 장점은 드라이빙이거든요. 파울은 장민국이 네. 했는데 지금 삼성 동료들이 김태수 선수에게 다가가서 네. 형 진짜 빠르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빨라요. 이것은 이제 조금 이제 옆선 D9을 하는 쪽보다는 네, 헬프 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의 수비 선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치 네. 선정을 잘 해줄 것 같습니다. 앤드원 추가자에서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석점 플레이. 3분 12초 남아있습니다. 3쿼터 김태수를 넘겨주고 엠발라 김동우 장민국이죠. 네, 지금 포로 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엠발라 퍼스트 앞에는 브라운 네. 해결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해서 자, 득점하고 연결을 해줘야 되고요. 이랬을 때 이제 오펜스 리바운드 따라와주는 선수가 중요하죠. 자, 다시 티그와 김태술인데요. 아, 김태술이 긴장하고 네.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파! 그린 빼주고 갱독 차근에서 찬스! 3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이런 것을 놓치지 않는 김두찬인데 네. 네, 오늘 득점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국찬 3점 두 번 시도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동우 은발라 쪽인데 읽혔어요. 아니죠. 그 공을 티그가 살려내는 판정이 때 라인 밟았습니다. 삼성이 때문에 다행이죠. 지금 김동우 선수가 그렇게까지 자기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건 해결을 해줘야 돼요. 네. 손가락 6개. 삼성의 작전 시간 요청입니다. 네, 좀 안정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상민 감독이 작전을 요구를 했어요. 여기서 아 공의 위치가 네. 라인 바깥쪽이었군요. 이거 어떻게든 살려내려 했었는데요. 자, 61대 49 점수차는 조금씩 삼성이 좁혀가고 있습니다. 네, 많이 좁혔어요. 그 출발은 김동욱과 김태술의 연속 석점이었고요. 일단 코칭 스태프와 먼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삼성 이상민 감독입니다. 맨 여기 있지. 맨 유얼 대 오프사이드. 여기 저기 민국이. 민국. 볼 들어가면 왼 볼 거 인사이드. 이거 봐주고. 유메 백스킨. 아니가. 아니야. 너 이거 저거 그냥 바로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get the ball right away. 돌려 보내주고. 반대쪽 줘. 6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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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들어간 순간. Get the ball right away. 왼 볼 빠지라고. 왼 볼 거 인사이드. 아, 공격 시간이 6초밖에 안 남아서요. 네. 지금 이제 6초에 대한 이제 공격 방법인데요. 이제 포스트 쪽에 볼을 투입을 한 다음에 이제 선수의 움직임이 될 것 같고요. 자, 석점이 어렵게 네.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이관희, 김동우, 김태술로 이어지는. 외곽이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좁힐 수가 있었는데요. 네. 김태술. 네, 포스트에 볼 들어갔는데, 아, 네, 위험했어요. 일단 포스트에 볼을 치고 들어간 다음, 들어간 다음에 이제 스피드에서 찬스를 보는 건데, 네, 지금 그 볼은 일단 잘 들어갔지만, 찬스가 없겠죠. 공격 시간 5초. 연발라 연발라 올라갑니다. 백슛. 네. 지금 브라운 선수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티그 이번에 이관희가 맞습니다. 티그 그레트 돌파해서 올라가서 아하. 네, 골텐딩이죠. 네, 네. 득점 인정됐습니다. 이관희가 네.
네, 이 티그의 스피드를 잡지를 못하죠. 네. 네. 김태술, 이관희. 최선을 다했던 게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위에서 이제 은발라도 뒷선에서 나와서 브라운 좀 올리겠지만. 김태술입니다. 김동욱이 잡아주고 돌파하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그 빠른 농구 최승욱 쪽으로 기가 막힌 패스했어요. 네. 아 지금 김동욱과 송교창이 네 골 밑에서 김동욱 선수가 이제 치고 들어가서 네 여기서 이제 치고 들어가면서 점을 노렸을 때 네 아. 팔에 막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슛 동작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팔에 맞았군요. 네 송교창. 점은 되지 않았는데 팔꿈치 좀 쓴 건 아니냐고 승교창이 액션을 보여봤습니다. 아, 요새 이제 얼굴 쪽에 부상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김태술 은발라 여기까지 바로 보냈습니다. 득점이죠. 엔드원 네. 상황 나거나 선수가 있을 때도 저런 드라이빙을 해서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또 지금 이제 은발로 선수가 좀 더 공격적으로 삼성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잘 끌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포스트 쪽에서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 전반보다 보이고 있는 은발랍니다. 네, 포스트에서 움직임이 좋게 되면 이제 몰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외곽에 또 찬스가 나기 때문에 아주 지금 은발로 선수의 공격은 아주 좋았습니다. 티그. 성교창 장민국의 파울. 처음서부터 밀려 들어오면 안 돼요. 앞선에서 이렇게 밀려 들어오게 돼서는 안 되죠. 이제 스텝을 밟아서 스텝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일단 장민국 선수가 놓치면서 파울이 됐죠. 자, 그 사이에 브라운을 잠시 불러들여서 지금 수비 과정에서의 모습을 지적한 것 같은데요. 또 양쪽 팀이 이제 팀 파울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트를고 안 들어갑니다. 아, 이제 KCC는 앞으로의 경기, 오늘 경기 말고도 자유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송교창이 오늘 자유투 4개 얻어서 하나 넣었어요. 네. 이제 스크린을 받고 올라오죠. 최승욱의 파울. 네. 자, 이제 2개. 스크린을 또 잘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이관희 선수의 그 활동폭이 또 많은 상황에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게임 마치 2개째 최승욱입니다. 현재까지 17득점. 팀 내 최다 득점 보여주고 있는 이관희. 자, 이제 1개 성공. 오늘 이관희 자유투 6개 얻어서 5개 성공시키고 네. 있습니다. 특히 석점 3방이 팀이 따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줬고요. 10점 차 이정현 KCC에서 나오고 있고 네. 토지를 삼성 쪽에서 내보내고 있고요. 토지를 좀 안정시키고 나왔는데 시간이 이제 1분 4초가 남아 있어요. 성교창도 잠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 김태수 선수가 티그 선수를 맡게 되는데요. 자, 1분이 채 안 남았습니다. 3쿼터. 티그. 티그 점퍼. 인앤아. 40초. 네, 주먹이에요. 이관희. 반대 빼주고. 네. 김동욱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은발라 살려냈습니다. 이때 걸어치기 시도. 자, 공격권이 네. 어느 쪽이죠? 유치됩니다. 삼성. 네.
은발라가 그래도 중요한 공격 리바운드를 잡았습니다. 네. 브라운 선수 앞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팔 길이가 길기 때문에 네, 스틸이 능력도 있고 스틸도 아마 2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은발라 5초 남았습니다. 나 브라운을 벗겨냈고 도전 네. 득점. 네, 지금 은발라의 득점이 좋은 득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한 자리 수 점수 차. 네, 3쿼터 마지막 공격. 네, 수비 하나 해야 되죠. 지금 파울하면 안 되고요. 태그 맨핸드입니다. 브라우닝구에 올라가야 돼요. 버저 올렸습니다. 네. 자, 추승균 감독의 표정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벌어놨던 점수를 많이 잃어버린 3쿼터였습니다. 66대 58, 8점 차 KCC가 앞서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잠시 뒤에 중계방송 이어드립니다.